저마다의 방법으로 제주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방법은 다르지만 기록한 시간은 훗날 추억이 되기도 하고 각별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 사진을 보면 옛 추억을 떠올리듯이 이 옛날 분들도 자기의 기억과 추억 같은 것들은 그림으로 담아서 또 기록화 같은 걸로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은 한 장의 어떤 그림을 넘어서 기록된 역사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 어떤 그림들은 참석자의 수만큼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나누어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이제 후세 자기들의 모습과 사연과 실상들을 전해질 수 있는 그림으로 남겼던 것이죠. 300년 전 이영상 목사와 화공 김남길이 남긴 탐나술록도는 모두가 공유하고 조명하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 됐는데요. 독창적인 그림 역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륙에 있는 중앙 화단의 어떠한 작품들과 비교를 통해서 이게 뭐가 특출나냐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요즘은 이러한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이름이 없는 화가가 그린 그림, 이를테면 민화라든지 그리고 지방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독창적인 거를 찾아내서 어떤 회화사적인 가치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 풍토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탐나술력도에서 회화성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화폭은 세 곳의 폭포 그림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린 실경 산수화적 요소가 돋보이는데요. 산수화 부분에서 이 폭포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폭포 그림이 총 정방폭포, 그 다음에 천지연, 천재연, 서귀포 쪽에 가장 유명한 이 폭포 세 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재연하고 천지에서는 사후가 벌어져요. 그게 이제 활쏘기 대회를 얘기하는 거고 정방폭포는 탐승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남길이 가장 정성을 쏟은 것이 이 폭포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천재연하고 천지연 그 그림은 거기서 행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기록적인 부분이 더 강한데 정방폭포는 탐승이거든요.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였어요. 거기 보면은 위 상단에는 소나무를 그려놓고 이 폭포는 천지연하고 천지연처럼 하면 가운데다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방폭포를 왼쪽으로 뺐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소나무가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무를 김남길이 41폭에다가 남겼는데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정성을 쏟은 것이 정방폭포의 소나무 그림이에요. 거기에 소나무가 옛날부터 유명했고 지금도 가면은 몇백 년 된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세월도 알 수 없는 소나무가. 그래서 그 경치를 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방폭포에 가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소나무 그늘도 좋고 소나무 향기도 좋지만 거기에서 쏟아내려지는 폭포예요. 근데 그 폭포에 가까이 가면은 무지개가 보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바로 김남길이 이 정방폭포에 무지개를 그린 조선 최초의 화가라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또 어떤 식이냐면 오른쪽, 왼쪽, 위, 아래에서 다 본 무지개의 표현입니다. 거칠게 쏟아지며 만들어내는 물보라와 조선시대 최초로 그려진 무지개. 주위를 둘러싼 노송이 생동감 있게 표현됩니다. 탐나술록도는 실경산수화 외에 풍속화적 요소 역시 두드러지는데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주대종소법이 등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주목사와 판관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분졸들이나 시중들은 작게 그리는 방식인데 이것은 서양에서는 하이에어레키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중요 인물만 크게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작게 그리는 방식에서 어떤 그 차별을 두고 있는 위계 질서의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고분벽화의 요소가 제주도에 그 당시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냥터의 생동감 넘치는 상황을 잘 전달해주는 교례 대력. 긴박한 순간을 포착한 그림에는 의외의 장면도 숨어 있습니다.
군사들을 동원해서 사슴과 노루를 이렇게 쫓으면서 사냥을 하는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은 사슴을 쫓는 병사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말은 따로 도망가고 떨어진 병사는 허겁지겁 말 잡으러 가는 이런 해학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코믹성이나 풍자화로서의 탐나술력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귤림풍악하고 고원방구예요. 귤림풍악하고 고원방구는 귤나무 숲을 그린 거예요. 귤나무 밭을 그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귤을 금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악공과 가녀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귤림풍악. 다양한 종류의 감귤이 한 과원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귤나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귤나무가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과 빨간색을 합치면 뭐가 되죠? 주황색이 되죠. 그렇게 또 합쳐놔요. 그래서 색깔을 그렇게 겹치기도 하고 특히 노란색을 그릴 때는 금칠을 한 그러한 귤을 이렇게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왕에게 진상하는 거고 또 진상된 이 귤이 선대의 그 왕들의 제사에 쓰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귤이 가면은 황감제에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김남길이 그걸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칠을 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길은 제주의 화풍으로 제주식의 기법으로 제주를 그린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나술력도는 회화사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이런 수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만의 조형적 미감과 화풍을 담은 화공 김남길. 제주의 풍속을 오랜 세월 동안 체득한 그의 안목과 솜씨가 그림으로 발현됐습니다. 그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탐나술력도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그 역사의 현장에 서게 해서 목격자로서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기록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나술력도는 역사성과 학술성, 예술성과 희귀성을 모두 갖춘 독보적인 기록 화첩입니다. 탐나술력도 안에 깃든 깊고 단단한 울림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